다시 사과드립니다. 여기가 정말 걷지도 않고 바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노약자 코스입니다. 여러분 걷기가 힘드신 분은 바로 차를 타고 내리시면 이렇게 멋진 단풍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차가 나와. 저 뒤에 빼기 차가 나와. 안 돼. 오, 예쁘다. 이게 뭐라고요? 주목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과 비슷한 나무죠. 네, 우리는 오늘 무사히 온천까지 하고 왔지만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9시 출발. 엄청 힘들어요. 사우스 코리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가족 원래 테마길. 어머. 여기는 강원도 인제 하추리 마을입니다. 도리깨 마을로. 도깨비 마을인가봐요. 도리깨.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네요. 이번 정류소는 필리의 약국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푸른 농원입니다. 방풍선을 끌고 들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사람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아킬레 약수터 들어가는 올라오는 길목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해서 먼저 구경해 볼게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아니, 여기가 이뻐서. 계속 와요. 지금 따라가 다 오늘 주말이니까 좀 차량은 통제하면 안 되나? 응? 오늘 같은 날은? 아니, 용인이가 저기 내려갔다 와야겠다. 아니, 또 와. 여기가 최강입니다. 여기가 아주 거치지 않고 색깔 색깔 단풍이 많이 있네요. 노란색, 빨간색, 주홍색 각가지 색깔이 다 있네요. 와, 너무 멋집니다. 네, 단풍 많이 든 곳에 많이 갔는데 여기가 제일 좋네요. 왜냐면 올라가지 않고 바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와, 너무 멋집니다. 단풍 터널이네요. 단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사진 베스트 코스 멋집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필라 온천도 있다는데 온천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액션! 노약자가 오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공용 버스가 들어온다고 선전해놨네. 2-3일 이내 안 오면 꽃이 다 떨어지겠어. 지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필의 약수터 노약자를 위한 단풍놀이 공원. 어머, 너무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좋다 했는데 그거보다 여기 찐 좋아요. 빨리 오세요. 한 3-4일 만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약수의 그 온천으로 갈까요? 약수터로. 자, 약수터. 온천으로 출발. 빰빠밤빠밤빠밤빠바. 어, 너무 좋다. 내 생에 제일 멋진 단풍을 많이 본 2021년입니다. 행복해요. 오늘도 남무리다. 그 용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분량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말지. 일단 뜯은 채로 메밀 전병 여기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못 먹으면 또 다시 포장해야 되겠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산에서 먹는 메밀 전병의 맛 꿀맛입니다. 항상 모든 음식은 꿀맛입니다. 안 그래요? 네. 남길 음식이 없습니다. 메밀 전병 안에 김치랑 돼지고기. 고기 자체 3,000원. 물만 5,000원이고 다 탕이에요. 반 따로 되는 데는 없고요. 없어요.